자, 계속해서 24쪽이네요. 24쪽 오과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맞나? 맞죠? 본문입니다. 클래스 카드 예습하셨죠? 예,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선생님이 심화학습한다 했을 때 뭔가 필기하셔야 되고요. 그 필기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쳤을 때 답지니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필기하셔야 되겠죠. 자, 제목이 뭐였나 하면 여기 보이는데 Food from around the world예요. 전 세계에서 온 음식. 본문의 제목이 Food from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겠죠. 자, 소제목이 나옵니다. 소제목은 딤섬이라는 소제목으로 본문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펀듀가 두 번째 소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제목 Let's Taste the World라는 제목도 있네요. 세 번째 소제목은 세비체네요. 그래서 이 각각 가지고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딤섬도 food from around the world고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음식 중에 딤섬이라는 음식이 있고, 폰듀라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비체라는 음식이 있는데,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딤섬은 boy, man, girl. 세 사람이 대화하는 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뭔지 알죠? 1단계 쭉 읽으면서 내용 해석 파악하시고요. 읽고, 내용 해석, 그 다음에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여러분도 같이 하지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예상하는 건 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Okay, boy, girl. These are lovely. They look like 만두. 와우. 좋아. These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은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가까이 있는 거한 개면 this일 텐데, these 했으니까. 뭐, 여러 개인가 봐요. Okay, they look like 만두. 그것들이, these는 안 반기로 봤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거네요. 그쵸? 네, 내용 파악 다 되실 거고요. 그냥 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합니다. 그랬더니 맨이 뭔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몰라, 남자애가. 그냥 일단 이제 딤섬을 보고 하는 말이겠죠. 딤섬 보고 These are lovely. They look like 만두. 그랬더니 남자가 They are dim sum, a popular lunch in Hong Kong.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아이가 Are they tasty? 그것도 맛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tasty하고 똑같은 형용사. Yes, they are delicious.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네요. 남자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We fill them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 그러니까 we fill them with vegetables or meat or seafood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리 by the way를 하네요. By the way, what does dimsum mean? 그랬더니 남자가 계속 설명하죠. 남자가 뭐 이것저것 딤섬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이하고 걸은 잘 몰라요. 뭔가 물어보고 이렇게 답하고 하는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죠. By the way, what does dimsum mean? 이렇게 여기 옆에 뜻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뜻이 없더라도, 옆에 있는 이런 뜻이 없더라도 해석할 있는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가 설명합니다. It means to touch your heart. 한 다음에 try one. 그랬더니 보이가 wow, how delicious.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해석하면서 우리말로 생각해 봤을 거고, 이제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지 예상해 봤을 텐데요. 여러분 예상대로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these 나왔고요. 그다음에 thes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고. 그다음에 lovely 뭐 설명할 통합 배치할 부분이 많네요. lovely. 그다음에 they look like 만두. look이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 알아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뭐를 쳐다보다 할 때는 뭐고, 그다음 뭐뭇을 두리번거리며 찾다 할때또 뭐죠. 그 다음에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때또 뭐고요. 그래서 이렇게 look도 그렇고 like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dim sum, they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쉼표는 여기도 쉼표가 있고 저기에 보면은 여기도 쉼표가 있어요. 여기 쉼표 보이죠? 근데 이 쉼표하고 이 쉼표는 다른 쉼표입니다. 종류가. 이 쉼표는 뭔가 특별한 쉼표인데 이게 뭔지. 그다음에 A popular lunch in Hong Kong. 그것들은 딤섬인데 홍콩에서 그것들은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인 딤섬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기 Are they tasty? 하고 있죠. Tasty. 그랬더니 Yes, they are delicious. 오케이. 그 다음에 We fill them with vegetables. 어? 여긴 S가 없네. 여기도 S가 없네. Vegetables, meat or seafood. and가 있는 거 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and가 있는 것과 or가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거리하는 말에는 by the way 중요하죠. by the way가 나왔으니까 by the way가 의미하는 것과 by the way 앞에 내용과 by the way 뒤에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다음에 what does dim sum mean? 여기에 이거 혹시 두 써야지 맞는 거 아닌가? 두 써야 되는 거? 여기에 they are dimsum 이렇게 얘기하잖아. they are dimsum. are they 여기 계속 they 나오고 있어. 이 they가 뭐 대신 왔는지 알아볼 건데 뻔해요. 근데 여기는 딤섬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여기에 두 말고 더즈가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왜두 말고 더즈가 와야 되지? 두가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두 아니고 더즈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갑자기 데이 아까 앞에는 계속 데이였는데 여기는 이수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즈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과의 중요한 거 여기 나왔네. 오케이. 그 다음에 try 나와 있고요, one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더쓸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설명했고요. Wow, how delicious! 여기는 당연히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을 거고, delicious 뒤에 뭐가 생략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형광펜이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형광펜에 대해서 여러분은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보니까 세 사람, boy, girl, boy, man, girl 세 사람이 딤섬이라는 음식을 눈앞에 놓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딤섬이 이렇게 있죠, 여러 개가. 그렇죠? 예. 선생님 대충 그렸지만 딤섬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이가 있고 맨이 있고 걸이 있고 셋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먼저 남자애가 These are lovely. 딤섬이 여러 개 있잖아. 여러 개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데 여러 개니까 당연히 these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너무 뭐 만두 모양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These are lovely. 이것들 사랑스럽다 했습니다. 자, lovely에 대해서 할 말은 당연히 뭐겠다. ly 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lovely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사 중에서 kindly를 비교하면 ly를 뺀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 love는 사랑 또는 사랑하다. 사랑이라 할 뜻일 때 명사죠. 하지만 kind는 친절하니까 형용사죠. 형용사에 ly를 붙인 kindly는 친절하게라는 부사고 사랑이라는 명사에 love에다 ly 붙인 녀석은 형용사다. 그래서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사랑스러운이라는 어떤 시가
사랑스럽다라는 문장으로서 누가 다를 완성시키고 있죠. 이것들 사랑스럽다. 그래서 lovely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 are they? How are these? 이것들 어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lovely는 형용사다. ly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부사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는 뭐 데셔왔다? 딤섬 데셔왔죠. 여기에 선생님 그림으로 그린. 딤섬, look like 만두. 그래서 딤섬이 만두처럼 보인다. like의 두 가지 뜻, 뭐 하다 하고, 좋아하다 하고, 또 전치사로서는 어떤 것처럼, 어떤 것 같이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2번 뜻, 어떤 것처럼, 어떤 것 같이 라는 뜻이죠. 좀더 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 녀석들이죠.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these고요. 여기에 this가 그래서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is도 마찬가지 아니고, 그래서 만두 여러 개를 보고 얘기하니까 these are lovely. 그리고 여러 개니까 they로 계속 바꾸고 있죠. 그래서 dim sum 대신 왔고, dim sum look like 만두. dim sum은 생김새가 어떻다? 만두처럼 보인다. 자, 일단 어떤 것처럼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땐 look like라는 거 외워두고 이 자리에 빈칸이면 은챙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쳐다보다는 뭐였습니까? 뭐뭐를 쳐다보다. 날 봐, look at me. 이때는 전치사 at을 쓰죠. 뭐 무엇을 쳐다보다. 그 다음에 두리번거리며 찾다는 뭐였습니까? look for였죠. look for. 무엇을 찾다. 그래서 룩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수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비교 표현. 너는 행복해 보인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해피가 떠오를 거고요. 해피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뒤에 그냥 어떤 시를 쓰면 되니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you look happy죠. 이 자리에 얘가 명사가 아니니까 like와 같은 접지사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어떤 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명사죠. 만두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반대로 너는 강아지상이다. you look like 하고 a dog이라는 명사. 그래서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를 써야 되고요. 그냥 어때 보인다 할 때는 아무런 전치사 없이 look 어떤 써야 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어떤,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like가 어떤 상황에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 쓰면 안 된다는 건 이때 뭐뭐처럼 뭐뭐 같이란 뜻일 때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고 앞제비시라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놓는 것이다? 명사 앞에 놓는 거니까 이거는 명사가 아닌데 여기에 like와 같은 전치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딤섬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게 음식을 얘기할 때는 뭐 취급할 수 있다? 데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 안 붙이고 한 개면 어딤섬 할수 있는 거고요. 셀수 있잖아. 딤섬 한 개, 딤섬 두 개, 뭐 딤섬 하나 먹었어요. 뭐 어딤섬 두개 먹었으면 투 딤섬즈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딤섬이라는 명사가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다? 양사슴 물고기 기억나시죠? 양사슴 물고기. 단복수 형태가 같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딤섬이. 만두도 마찬가지. 만두 한 개면 만두 하면 되겠고, 둘 이상이면 만두스 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양사슴 물고기처럼 단복수의 형태가 같은 명사이다. 음식을 얘기할 때란 이게 음식. 좀 설명할 게좀 많네요. 오케이. 그래서 쭉첫 번째 남자가 하는 말, 가까이에 딤섬이 여러 개 있으니까 this 쓰면 안 된다 했고, these are lovely. lovely는 어떤 시니까 이것들은 사랑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요거 바꿔서 이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얘기해도 뭐 별로 다른 뜻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것들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나 이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표현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얘를 룩으로 바꿨으면 되는데, 룩 라이크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러블리 룩 뒤에 룩, 뭔가가 어때 보인다 할 때는 룩 어떤시 쓰면 된다 했죠. 그냥 these look lovely, they look like만 do. 룩을 쓴다고 해서 완전 다른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그것들이 어떻다 또는 어때 보인다니까 그냥 be 동사 뒤에 어떤시나 룩 뒤에 어떤시 쓰면 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어떤 것 같이 보인다니까. 명사 오고 전치사,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란 뜻의 전치사, like를 썼다. 자, 남자가 설명하는 거. They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these. 그래서 그것들이 뭐다? 그것들은 딤섬인데, 이것들은,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해석을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것들은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인 딤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이게 뭔가 다른 이런 평범한 쉼표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쉼표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동격의 쉼표입니다. 동격의 쉼표. 동격이란 말이 예하고는 수학 기호에 등호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뜻을 설명을 동격이라고 그래요.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자, 근데 동격의 쉼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적용하면 그것들은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인 딤섬이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뭐 동격의 쉼표를 조금 더 소개해주면 뭐 이쪽은 내 친구인 제임스입니다 이런 거할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누군가 소개할 때뭐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이름은 제임스다. 그럼 내 친구하고 제임스는 동일한 인물이죠. 동격처럼. 그래서 이쪽은 내 친구 제임스예요 할때 this is my friend 쉼표 제임스. 이쪽은 내 친구인 제임스예요. 뭐 요거하고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뭐 This is James, 쉼표, my friend. 그렇게 해도 이쪽은 내 친구인 제임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일한 어떤 인물이란 뜻으로 여기 쉼표를 쓰는데, 이것은 평범한 쉼표가 아니고 뭐다? 동격의 쉼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그것들은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인 딤섬이야. 자, 그리고 동격의 쉼표를 어떨 때 쓰느냐? 추가 설명하고 싶을 때. 추가 설명. 동격의 쉼표를 언제 쓴다고요? 뭔가 덧붙여서 더 설명하고 싶을 때.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얘가 지금 뭔지 전혀 모르고 만두처럼 뭐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만두처럼 생겼네요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are they? 또는 What are thes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것들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들이 뭔지 설명하는데, 일단 이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얘가 딤섬,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대야 딤섬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냈으면 이상하잖아. 그것들은 딤섬이다 하고 되게 불친절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딤섬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추가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딤섬인데 인기가 있는 점심 식사고 어느 동네에서 먹는 음식이다. 홍콩이란 동네에서 먹는구나라고 추가 설명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딤섬에 대해서 쉼표 뒷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 있다?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다이 쉼표 동격의 쉼표 덕분이다. 오케이. 그 외에 설명할 거는 이제 홍콩에서,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하는 일은 어떤 시 만들거나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데다 부산을 만드는데 지금은 어떤 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홍콩에서 인기 있는 식사. 얘도 popular도 런치를 꾸며주고 in 홍콩도 런치를 꾸며줍니다.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인데 어떤 점심 식사? 인기 있는 점심 식사. 또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인데 어떤 점심 식사? 홍콩의 점심 식사. 얘는 한 단어가 꾸며주니까 정상적으로 앞에 있어요. 우리말로 똑같은 순서로 인기 있는 점심 식사.
얘는 어떠지 똑같은 어떠신데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인 딤섬이야. 오케이. 그리고 어떤 나라니까 어떤 나라 앞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하듯이 인 홍콩.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 되어 있더라도 인을 쓸줄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런치 셀수 있죠. 그래서 여기 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데이는 뭐 대신 왔다? 딤섬 대신 왔죠.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딤섬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다고 치면 당연히 데이 취급해야 되겠죠. Are they tasty? 그것들 맛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Tasty. Tasty는 맛있는이라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를 써서 Are they tasty?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맛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궁금하겠죠. 뭐 생긴 것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만두처럼 생겼는데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라니까 맛있는지 당연히 맛있어야지 인기 있겠죠. 남자의 대답도 예스입니다. 예상대로 They are delicious. 요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 They are tasty, delicious.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계속 이 4번, 5번 문장 같은 남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We fill them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에서 딤섬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딤섬 만드는 방법이니까 5번 문장은 How to make dim sum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How to 하다시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How to make dim sum 딤섬 만드는 방법은요? 라고 물어봤더니 We fill 우리가 채워넣는다 them 그래서 계속해서 이 them은 딤섬 대신 왔죠. We fill dim sum. 우린 딤섬을 채워넣는다. 채소, 여기에 이제 or의 느낌이죠. 채소 또는 고기 또는 해산물을 사용하여 딤섬을 채워넣는다. 그러니까 우리 만두소라 그러죠. 만두소처럼 딤섬에도 소가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는 게뭐 채소 딤섬도 있고 고기 딤섬도 있고 해산물 딤섬도 있다. 자, 만약에 여기 and가 들어가면 이걸 전부 다 넣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채소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리고 해산물도 넣는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채소를 넣거나 또는 고기를 넣거나 또는 해산물을 넣는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 and가 있으면 안 되겠고 or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and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채소 셀수 있으니까 복수형 가능한데 고기 셀수 없고 해산물 셀수 없으니까 여기는 S부터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마찬가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수거 A를 채워넣는다. Fill A. B를 사용하여 with B. 그래서 Fill A with B. 전치사 이거 비어 있으면 채워넣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th의 다양한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세 번째 뜻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로라고 해석해도 되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만두를 채워넣는다. 뭐로 채소 또는 고기 또는 해산물로 채워넣는다. 그래서 딤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by the way가 나온다 했죠. 자, 우리가 단어할 때 by the way의 뜻은 이런 뜻인데 어떨 때 쓴다? by the way 앞에 말과 by the 뒤에 말은 완전히 뭔가 다른 말을 할때 쓴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음식으로서의 딤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 음식 너무 러블리해 보여. 만두처럼 보여. They look like 만두. They are 딤섬. 딤섬이 뭔데? 저더 설명해 줄게. 뭔지 궁금하지? A popular lunch in Hong Kong.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 in 딤섬이야. 맛있어요? 그래, 맛있지. 딤섬을 채워놓는데, 채소 딤섬이나 고기 딤섬 또는 해산물 딤섬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넣어.
한 다음에 나 여자애가 by the way 한 다음에 what does dimsum mean? 그런데 딤섬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잖아. 자, 지금부터는 음식 딤섬이 아니고 딤섬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딤섬이나 여기 앞에 있는 딤섬이나 생긴 건 똑같은데 이건 어떤 우리가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건 일반 명사로서의 딤섬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둘셋수 있는 어떤 딤섬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개니까 지금 데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데이고 디즈고 뭐 데이로 계속 받고 있죠. 필댐 하고 있고 목적격이니까 여러 여기 여섯 개 있는 딤섬이니까 데이인데 목적격이 댐 됐어. 근데 지금부터는 딤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얘기하니까 이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음식이 아니죠. 음식이 아니고 단어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일반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 해야죠. 정확한 용어는 보통 명사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뭐다? 추상 명사, 추상 명사, 아이디어. 마치 사랑, 슬픔 이런 것처럼 행복 이런 것처럼 행복한 게두개셀수 없잖아. 추상 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 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S 안 붙었는 여럿이라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신 거야.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딤섬이라는 음식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딤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여럿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가 어맞네. What do they mean이 아니고 What does it mean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딤섬은 추상명사, 단어로서의 딤섬이고, by the way, 앞에는 음식으로서의 딤섬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있다 치면, 여러 개니까 데이로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단어니까 it이야. 그래서 여기 반드시 does가 있어야지, do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mean에 대해서도 참 얘기를 할 거리가 좀 있죠. 자, mean은 동사로서는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형용사로서 어떤 시로서는 버릇없는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 명사로서는 이름씨로는 평균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의미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다시니까 이시니까 또 does it mean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서다, 단어로서다, 단어니까 지금 딤섬 데이가 아닌 거죠.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it이 된다는 거. It means, dimsum means to touch your heart.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너의 뭐 마음을 만지다인 것 같은데 내가 터치의 뜻이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감동시키다. 그리고 터치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무브가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감동시키다는 뜻도 있으니까 it means to move your heart 해서 여기에 또 heart의 뜻도 또 이게 진짜 사람의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아닌 거죠, 지금. 보통 명사가 아니고 이것도 추상 명사다. 그리고 이게 마음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마인드가 되겠죠. To touch your mind, to touch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동사 앞에 to.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 to touch your heart인 거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명사 이름씨라고 했으니까 이 to 부정사의 명사 증후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it mean? 그리고 it은 딤섬 대신 했으니까 What does dimsum mean?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to touch your heart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얘를 보고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의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투부정사 구라고 하실 거예요.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딤섬이 뜻하는 거는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뜻이다. 그만큼 뭐 감동시킬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로 맛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ry one, 한개 먹어봐라 이 말이고, one은 이번엔 다시 단어입니까, 음식입니까?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ry a
딤섬이죠. 다시 어를 붙일 수 있는 딤섬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명사다, 보통 명사. 음식으로서. 마치 캐럿, 어니언 이런 것처럼 쓸수 있는 명사가 됐다. 캐럿 하잖아요. 그러니까 try a 딤섬이고요. 그다음에 try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한번 먹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뜻인데, try가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런데 얘가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시험삼아 뭐뭐,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그리고 얘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근데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다? Try eating을 넣을 수 있다 했죠. Try는 ing를 가질 수 있다 했어요. Try eating one. 한개 먹어봐라. 여보세요? 네, 헤드셋이 조금 이상을 보여서. 하나 먹어봐라. Try eating one. Try eating a dim sum.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먹어보는 거죠. 남자가 try one. 이거 이거 상대방에게 뭐뭐 해보라는 거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너는 왜 먹어보지 않니? Why don't you try one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Why don't you try one? Try one. 제, 뭐 상대방에게 뭐뭐 하자고 충고나 부탁하기. 하나 먹어봐. 얘가 먹어봤어요. 와우, how delicious it is고요. 느낌표고요. 그쵸? 그 다음에 it은 아까 자기가 먹어본 그 딤섬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it은 더 딤섬이 되는 거죠. 딤섬이 아니라. How delicious the dim sum is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의 주요 문법 뭐다? 감탄문. 원래 감탄받지 않은 평범한 문장으로 하면 It is very delicious 이런 식의 문장이고 했고, 이건 평서문이라 했죠. 근데 맛있어서 깜짝 놀래. 그래서 앞으로 간 주어 동사 놔두고 갔는데, 여기에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what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야 되겠죠. 생략된 말 여기에 얘를 잡아와야 되는데, 한 개니까 it is고, 아까 얘기한 자기가 먹어본 그 딤섬 얘기하는 거니까 how delicious the dim sum is. It is는 생략됐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게 현미경 과정이죠. 현미경 꼼꼼하게 봤고요. 이제 뭐할 차례냐?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하면서, 이런 말한 다음에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하고, 그 다음에 심화 학습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이야. 앞에 딤섬이 있고, 여러 개의 딤섬이 있고, 그걸 보이와 맨과 거리 대화하는데, 이 맨은 딤섬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보이하고 걸은 딤섬을 처음 보는 음식인 겁니다. 홍콩 사람은 아니겠죠.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딤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 전체. 그래서 These are lovely. 아, 만두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생긴 건 만두 같네. 어떤 것처럼 보인다니까 like 들어가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인 뭐다 홍콩에서 전치사 챙기시고요. 홍콩에서 인기 있는 점심 식사 인 동격의 쉼표 딤섬이야.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맛있나요? T로 시작하는 맛있는 썼어. D로 시작하는 delicious.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문장 맛있다고 한 다음에 딤섬에 대해서 남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이것도 남자가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We fill dim sum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 여기까지가 딤섬 만드는 how to make dim sum이었고요. 근데 여자애가 딤섬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말 바꾸기 by the way, 주제 전환 by the way, what does 딤섬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로 갑자기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셀수 있었고 여러 개였는데. 그랬더니 딤섬이란 단어가 의미한다. To touch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딤섬의 뜻은
마음을 감동시키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와우, 정말 맛있어요. 남자애가 역시 먹어보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통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자,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갔는데 이거 통째로 외워들어 했죠. 그래서 food, 몸으로부터 온 전치사 from around the world. food from around the world. Food from around the world. 자, 제일 먼저 세 명이 대화한다 했는데 남자애가 얘기한다 했어. 남자애가 뭔 얘기하냐? 아, 이것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것들은 만두처럼 보여요. 이두 마디 하죠. 이거 다 영어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참, 그리고 참 제목. 뭐뭐 해보자 제안하는 거니까 맛보다라는 하다시를 쓸 건데, 맛보다라는 하다시는 T로 시작하는 그 말인데 다 같이 하자 했으니까 뭐 뒤에 무슨 시, let 뒤에 하다시, let's taste the world가 본문의 제목이었습니다. Let's taste the world.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why don't we taste the world? Shall we taste the world?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다. How about 쓰면 좀 달라지죠? How about tasting the world 하고 물음표. 세계를 한번 맛보는 것, ing 형태. 어떻겠니? 다 기억나시죠? 바꿔 쓸수 있는 제목. 저 남자애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스러워 보인다가 아니고 사랑스럽다 그랬네요. 사랑스럽다. 근데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만두 같이 보인다. 오케이. 네, 딤섬 얘기하고요. Asterisk dim sum. 딤섬인데 얘를 읽어보니까 에스크로스 이렇게 읽네. 그냥 딤섬. 아이고, 이제 남자애가 드디어 얘기한다. 헤이. 이거 왜한 문장으로 만들어 왔지? 선생님 잘못했네. 고쳐놔야 되겠다. 자, 보이가 말하기를 They are lovely. These are lovely. 가까이 있으니까 they 대신 did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y 있습니다. 어떤 것같이 보인다니까. They look like 만두. Dim sum look like 만두. Dim sum 만두처럼 생겼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네. 그랬더니 남자가 설명합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얘기하죠. 데이아 딤섬 해놓고 쉼표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동격의 쉼표 데이아 딤섬 popular lunch in 홍콩 데이아 딤섬 쉼표 동격의 쉼표 popular lunch 어떤 동네에서 먹는 in 홍콩.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건 남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거리 물어봅니다. 맛있어요? T로 시작하는 형용사 쓰죠. 그래서 여자애가 Are they tasty? Are they delicious? Are they tasty?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다 한 다음에 그다음 딤섬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렇다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채워놓는데 딤섬을 채워놓죠. 뭐로? 채소 또는 고기 또는 해산물로. 네. 그래서 일단 맛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Yes, they are delicious. 그 다음에 We fill them.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전치사 꼭 챙기라 했습니다. With 얘는 셀수 있고 셀수 없고 셀수 없고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 전치사 꼭 챙기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말 돌리는 거 나오죠. 누가? 여자애가. 그런 데 있잖아요. 딤섬이라는 음식이 무슨 뜻인지가 아니고 딤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모르니까 지금 똑같이 생긴 딤섬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울이 말하기를 By the way,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at does it mean? What does dim sum mean? By the way, what does dim sum mean? 그랬더니 얘 안만 길어봤자 is로 받고 있죠. 그 딤섬 민즈 해놓고 이과의 주요 문법 너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됐죠? 그런 다음에 남자가 계속 한마디 더 합니다. 한개 시험삼아 먹어보렴.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말하기를 It means to touch your heart. 터치가 감동시키다는 뜻이라 했고요. 만진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eart는 마음이란 뜻이지 심장이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개 먹어보렴. Try
is입니까? try one입니까? try one이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다시는 먹다를 먹는 것 해야 되는데 동명사 형태 try eating one이라 했습니다. try eating 그리고 one은 a 딤섬이지 더 딤섬이 아니라 했습니다. 특정한 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를 먹어보라니까 더 딤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딤섬이 아니니까 it이 아니죠. 더 딤섬이 아니니까 it이 아닌 거고 어 딤섬이니까 원인 거죠. Try a dim sum, try one. 남자애가 먹고 감탄문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와우 해놓고 how delicious 뒤에 생략된 말 how delicious it is very delicious. what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더 딤섬 앞만 길어봤자 it is가 생략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통문장으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자 이제 심화학습 펼쳐주세요. 자, 준비됐죠? 여기에 지금부터 필기하는 건 앞으로 칠 시험의 답지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자, 제목이 전 세계에서 온 음식이죠. 그러니까 food from around the world였죠. food from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한번 맛봅시다. 세계, 여기 뭐 세상이라고 돼 있는데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제안하는 표현인데 물음표가 아니니까 우리 하자, let's, 뒤에 동사 원형, let's taste the world. let's play 하듯이, let's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 남자가 하는 말이니까.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플래스 카드는 좀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면 남자애가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당연히 these are 그다음에 어떤 시 명사에 ly lovely 그 다음에 these는 안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데일록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두 어떤 것이니까 어떤 것 같이 보인다니까 전치사 like. look like 어떤 것 같이 보인다. 어떤 것처럼 보인다. They look like 만두. 자, 그래서 딤섬. 여러 개의 음식이었으니까 they are dim sum. 피쉬같이 S 안 붙인다 했고요. 동격의 쉼표. 뭐뭐인. 자, 점심 식사였죠? 근데 그냥 점심 식사가 아니고 어떤 점심 식사였습니까? 인기 있는 점심 식사였죠. popular breakfast가 아니고 런치. 그 다음에 홍콩에서니까 made in Korea 하듯이 in 홍콩. 킹콩은 아니겠죠. 자, 못 따라오겠으면 일시정지 해가면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맛있냐고 묻고 맛있다 한 다음에 만드는 방법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Yes, they are delicious. 이번엔 delicious 쓰죠. 한 다음에 만드는 방법 우리가 채워 넣죠. We fill 한다. 무엇을? dim sum을 음식으로 쓰니까 them 뭐뭐를 사용하니까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 or 써야지 한꺼번에 다 채워넣는 게 아니라 했고요. 채소 또는 고기 또는 해산물을 사용하여 딤섬을 채워넣는다. 자, 근데 이제 여자애가 근데 딤섬 뭐 맛있겠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그 딤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음식으로서의 딤섬이 아니고 단어로서의 딤섬에 대한 얘기로 주제가 바뀌죠. 주제 전환 그런데 by the way 다음에 what does dim sum mean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실제 시험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면요. 일단 여기에 이건 너무 뻔하니까. 얘를 이렇게 좀 바꿉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말고 이거 하지 뭐. 됐습니까? 아까는 요러시였는데 이제는 안방개로 바짝 이시니까 what? 그래서 by the way 한 다음에 what does dimsum mean?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it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마음,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 to touch your heart. 그 다음에 한개 먹어봐라니까 try one이었고요. try a dimsum 해도 되겠죠. 더 dimsum 아니니까 더가 붙어 있는 한개또 아닌 거고요. try on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은 dimsum. 더 dimsum 아니고 단어니까 그냥 dimsum이라고 써야 됩니다. dimsum means.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고 어딤섬이 맞다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음식 딤섬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음식을 먹어봐라겠지. 단어를 먹어봐라는 아니겠죠. 오케이. 감탄문 와우. How delicious. 뒤에 생략된 말. 더 딤섬 is. 요렇게 심학습 시험 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건 선택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빈칸인 건 빈칸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참 그리고 여기 빠졌네. 여기에 how delicious it is고 여기에 it이 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내가 먹어본 그 딤섬이죠. 여기에 물음표에 대한 대답은 인칭 대명사로서 더 딤섬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딤섬에 대한 본문 부분 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